이번 275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에도 우리 어인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반적 논의를 하셨습니다. 어인님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그 결과 기대로 해서 제대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어인님들을 응원합니다. 어인님 화이팅! 올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연구, 소통, 현장 중심의 의회 운영 방안을 위원회 의정활동에 중점 반영하여 지방자치분권 실현, 부산시 채무 감축 및 재정 건전화, 청년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등 3대 핵심 의정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위원회는 올해 역시 부산 시민들의 생활경제와 그리고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9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문화위원회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동안 11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6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는 항만, 공항, 철도, 대중교통, 농업, 수산 등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안이 정책으로 사업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이번 임시회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해 이번 회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새해 첫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천마산 터널과 이어지는 얼숙도 장림고개간 지하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듣고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구명지초등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제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종고시 지원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원안 통과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위원회는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공원 내에 국제 아트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공원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고 공원 시설률을 40%까지 차게 만드는 아트센터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 시 재정도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산 국제아트센터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분발을 했습니다. 매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1년에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 시민이 느끼고 있는 일자리 현황은 이렇게 열악한가? 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이 과연 정확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이 사항은 솔직히 허수였고 잘못된 일자리 현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3명씩 자살하고 있고 3일에 1명씩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신질환은 늘어나고 있고 이 각박한 삶 속에서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외로움입니다. 시민들의 이 외로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분발언을 출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의 힘듦,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시의회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롯데의 현지 법인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롯데는 부산에서 성장을 해서 대기업으로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가 현지 법인화를 하면 우리 부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저희의 5분 자유 발언은 낡은 구태의 간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31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인사청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책임입니다. 저는 낙동강 원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낙동강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 시민의 맑은 물 확보는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지 아니면 하천 종합 정비 사업인지를 시에서는 무조건 먼저 판단을 해서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고 동천만 법률을 가지고 정비하다 보면 지금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하천 복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시정 방향을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산시가 시군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군구는 1, 2군구로 나누어서 운영 중인데 그동안 부산시가 시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개 경쟁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제한 경쟁 방식에 의한 시군구를 지정하고 있어 지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시군구 지정 방법을 개선시키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억 9천억이니 올해 그 예산 편성이 되었지만 과연 이 부분이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얼마나 돌아갈 것이냐. 부산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 집행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두 배, 세 배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돈을 쓰고 가야 되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당연히 부산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발행을 통해서 뭐 다양한 할인 행사 대신에 할인되는 금액만큼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지역에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좀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갈치 시장이 우리 부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 항저우를 비롯해서 선진, 상해, 푸동 등 해외에서는 수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건물의 야간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이용해서 도시 브랜드를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산이자 해양수도의 관문인 자갈치상을 외국처럼 관광 명소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는 교육공무직 조례가 있지만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하여 관리의 대상으로 두고 있고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 돌봄과 교육에 관련된 공무직 인력의 어떤 충원과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민식 선생은 평생 부산과 부산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정신으로 진실과 의미를 향해 평생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부산은 최민식 선생에게 빚을 졌습니다. 선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민식 기념관이 부산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거돈 민선 7기에서는 공공의료 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시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부산시에는 엄연히 동남고 원자력의학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부산시가 충분히 아우르지 못했기에 그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교가
노동 현장인 분들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미래는 모든 노동 현장에 있는데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라도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해 나간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는 생각에 발언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안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선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수원 보호 구역 및 낙동강 녹조 발생의 예측, 미세먼지 단속 등에 적극 드론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과다한 교육비와 교육시설 등이 없어 제대로 기회조차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부산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부산시 드론 산업 활성화는 공영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노후된 건축물이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시특법에 관리되는 건물은 99.9%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건축법을 규정하고 지역건축발전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2019년도 생애 첫 교복을 지원받게 되는 중학교 입학생들은 171개 중학교로서 약 17개 학교가 아직 교복 선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복 인상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갖게 될 여벌옷에 대한 대책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복 정책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년째 방치되고 외면받고 있는 부산외대 이전 부지에 대하여 부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 80% 이상이 외대 캠퍼스 이전으로 인하여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외대 이적지매입과 개발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을 하루속히 지켜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실태 박람회라는 거를 이제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전환하고 이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점을 이제 부산에서도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고 이제 정부랑 같이 발을 맞춰서 함께 이뤄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이제 정책들에 대한 그런 실패 보고서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좀 부산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2000년 부산시 전체 출생 아동 수는 약 4만 명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약 2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출산 정책 장려를 위해서는 앞으로 기금 조성과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출산 장려 정책이 우수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부산 건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의문이 지난 예산심사 때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평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이런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해상관문으로서 또 우리나라 수출입관문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고 또 제도권 밖에 어떠한 행정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비수도권의 대표도시를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이 좀 주도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비수도권의 대표도시 부산을 다시 돌아보는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큰 외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같은 지하 상가 내에서 지금 교통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그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역사 개발 방식을 지향하고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지하 상가도 그 중앙 통로에 있는
그 상가들은 전부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